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연평해전에서 적을 적 함정 하나를 격침시키고 다섯 척을 격파하고 50여 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연평해전이 승리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와 달리 저는 안보에 관한 내용을 주로 여러분께 호소할까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번영을 이룩했습니까? 대한민국에 튼튼한 국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신문 봤는데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은 우리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부각되지만은 승리했던 연평해전은 눈을 닦아 봐도 한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란 자는 항복문서와 다름없는 9.19 남북합의서를 서명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 국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훈련도 하지 않고 적도 없고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국방장관이라는 자는 더 한 술 더 떠서 문재인 편을 들고 있습니다. 당장 이놈 자식부터 북한으로 추방합시다. 한미동맹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는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훈련 없는 군대가 어떻게 적에게 승리합니까? 김정은이 앞에 가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했던 문재인 아닙니까? 그거 좀 멀리 봐요. 자, 여기 보십시오. 남한 사람 때문에 태워지는 인공기가 한 개도 없게 만들겠다. 야이! 목사님 전공이라서 개새끼 소린지 안 하는데 이게 우리 대통령 맞습니까? 그거까지 와요. 그 우리가 지금 당장 찢어버리겠다. 야이.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찢어버리자. 야이, 야이 나쁜놈아. 도대체 대한민국에 우리 생명을 노리는 적국에 가서 남측 대통령이라니. 인공기 아까 봤죠? 인공기 태운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야이! 여러분, 그거 제 초특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개새끼 소리 안 나옵니까? 야이, 나쁜 놈아.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법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보안법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또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을 설계했던 이승만, 대한민국의 설계자 이승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설계되도록 완성한 박정희에 대해서도 말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은 바로 이승만의 설계도와 박정희의 건축설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통성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에서 창원을 거쳐서 울산을 거쳐서 대구를 찍고 대전을 거쳐서 어제는 잘 좋은 심의 도시인 광주까지 왔다가 선비들의 고장인 전주까지 왔는데 도처에 김대중 컨벤션,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기념관 늘렸는데 어째서 국부인
이 승마의 기념관 하나 없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창피하고 분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정치적으로 위해서 여러분에게 멍에를 세우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나라를 건설하는데 주역이 됐던 인물들인데 여러분들에게 먹칠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제는 김대중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문재인이가 저질러놓은 똥을 여러분들이 왜 다 뒤집어서야 합니까? 그런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혁명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대변하고 여러분이 우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천만 당원이 필요합니다. 모두 천만 당원 만드는데 당장 협조해 주시고 가입해 주십시오. 천만 당원이 있으면은 세계 조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공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더 이상 두고 보지 맙시다.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외칩니다. 우리 모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